음악은 전공을 하신 건가요? 네, 클래식 전공 출신입니다. 보스 어디까지 가능하신가요? 노말 윌까지만 합니다. 메이플 하신 지 몇 년 되셨나요? 중간에 그만둔 적이 좀 많아서 정확한 계산은 좀 어렵지만 한 10년 이상은 했습니다. 메이플 스토리 외에도 다른 게임이나 장르의 곡들도 치시거나 영상 만드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최근 오리 시리즈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당장은 남은 오리와 눈먼숲 결정판 그리고 오리와 도깨비불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눈 가리고 피아노 치는 거 가능하세요? 아니요, 안 됩니다. 그거는요, 메이플에서 상시 암흑 효과를 가지고 계속 게임하는 거랑 똑같아요. 서버가 어디신가요? 리부트 1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뭐 하실 거예요? 재획할 거예요. 자리가 있을진 모르겠지만요. 악보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시나요? 청음? 절대음감? 한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듣습니다. 쭉 듣는 시간 동안 전체적 느낌, 곡의 전체적 느낌과 곡의 전체적 템포,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꼭 살리고 싶은 부분 등 뭐 이런 것들은 따로 제가 체크리스트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보 작성을 해야겠죠. 초단위부터 짧게는 4마디, 길게는 8마디까지를 한 프레이즈로 잡고 주선율, 그 멜로디라고 판단되는 곳부터 먼저 적습니다. 에델슈타인을 예를 들면은 멜로디가 이거죠. 물 마시면서 하고 있어요. 이게 멜로디죠. 그 다음에 나머지 반주를 적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요. 멜로디에 맞는 반주를 적는 방법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 복잡하지 않을 경우는요, 일단 들리는 대로 다 집어넣어봐요. 복잡할 경우에는 피아노 소리로 재현할 수 있는 뭐 최선의 편곡을 한번 생각해보자. 최선의 어레인지. 그 다음에는 무난히 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재조정을 해요. 마지막으로 실제로 쳤을 때, 이때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실제로 쳤을 때 무난하다, 할만하다, 이거 괜찮네, 그런 느낌이 들면 수정은 하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들은 몇 틈 안에 성공하신 건가요? 1틈 안에 된 작품들도 많지만 50트 이상도 종종 갔어요. 2분도 안 돼서 끝난 게 많이 있는 반면 2시간이 넘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피아노는 어디서 어떻게 배우셨나요? 유치원생 시절에 학원을 같이 다니면서 제가 피아노를 시작을 했습니다. 학원 자체 과정대로 배워왔어요. 연주하실 때 음질이 되게 좋은데 어떤 마이크를 사용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마이크 사용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디지털 피아노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컴퓨터에서 이제 DAW를 실행을 하면요, 피아노를 이제 컴퓨터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 저는 거기에다가 추가로 가상악기를 입히는 세팅을 쓰고 있습니다. 신호가 잡히고 피아노를 치면은 피아노 본체의 소리가 아니라 요 가상악기, 이 소리와 함께 저는 녹음을 하고 그 녹음된 가상악기 그대로의 소리를 웨이브 파일로 추출합니다. 정말 피아노 소리만 100% 깔끔하게 들어가요. 썸네일이나 영상 편집은 본인이 직접 다 하시는 건가요? 썸네일은요, 도와주는 분이 계시고 영상 편집은 제가 100% 다 합니다. 청음 능력은 노력으로 커버가 되나요? 저는 네, 노력으로 커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아왔으면요, 본인이 이게 처음부터 청음에 재능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피나는 노력 끝에 된 건지 알기가 조금은 애매한데, 제가 그래요. 제가 일단은 전공생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작곡 피아노 전공생들은 거의 상시 그랜드마스터에서 랭커 수준에 있고, 이외의 전공생들은 마스터? 진짜 아무리 낮아도 다이아 한 1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해요. 이게 모두 다 그렇다라는 거는 아니고요. 의외로 또 성악 전공생들이 노래는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잘하는데 청음이 안 좋은 경우가 종종 있어요. 다른 예로 또 트럼펫 전공인데 청음 능력이 저보다 좋은 경우도 있고, 중요한 팁을 하나 얘기를 하자면은, 청음 능력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요, 다 피아노를 잘 다룬다. 어쨌든 청음의 기초가 피아노가 되는 것은 분명한 거고, 피아노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음악도 많이 듣고 배우고 하다 보면요, 언젠가는 청음 능력 반드시
좋아집니다. 메이플 스토리 부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이 뭔가요? 최근까지는 리프레와 판테온, 투톱이었는데 지금은 니스왕구가 1티어입니다. 마음을 정화시키는 게 너무 편해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 저 혼자 메이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쉬워서 시작했습니다. 잘생기셨나요? 그랬으면은 BTS 멤버였겠죠. 아잉 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잉을 보면요, 이걸 왜 싫어하는지 어떤 이유를 들어도 설득이 안 되고요. 그렇다고 아잉은 이래서 좋은 거야 설명을 들어도 잘 수긍하지 못합니다. 메이플에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는 누구인가요? 성능이 너무 저평가돼서 그렇지 저는 개인적으로 클래식 공수 보호마스터 좋아합니다. 비글님이 생각하시는 메이플의 매력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잡생각이 사라집니다. 정말 오로지 메이플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힘, 그게 매력이라고 하고 싶네요. 연주하실 때 악보 외우고 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악보 보고 칩니다. 외우고 치려면요, 저는 최소 일주일 이상의 시간을 추가로 계획을 해야 되고, 막 그렇게 되면은 못해도 2주, 막 3주, 한 달 그 이상을 질질 끌려다니기 때문에 악보는 필히 지참합니다. 청음하실 때 가장 오래 걸렸던 곡은, 가장 빨랐던 곡은 상대적으로 일단 길이가 긴 곡들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크림슨 발록 테마 그 경우는요, 이제 원곡의 길이가 5분에 가까운 4분 후반대인데 리듬도 까다롭고 강세도 뭐 제각각이고 피치도 모호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진짜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가장 빨랐던 건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리듬 게임 같은 거 하시는 건 없으세요? 하기는 했었는데 그 리듬스타에서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을 편곡한 음원 한번 들은 이후로는요 쳐다도 안 봅니다. 절대 음감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연주하신 곡들 중 사람들이 잘 모를 만한 숨은 명곡은 다 명곡이라 하나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두 곡 얘기할게요. 뒤틀린 시간의 길 3,4. 이거랑 모나드 첫 번째 징조 The Sorrow of Way. 참고로 유종호 작곡가님의 곡입니다. 본인의 피아노 커버가 맛깔나는 이유는 그 부금에 대한 애정이 넘쳐서 versus 본인이 피아노를 잘 쳐서, 저는요 단 한 번도 제가 맛깔나게 잘 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굳이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면 곡에 대한 애정이 넘쳐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피아노 뭐 쓰시나요? 롤랜드의 체력 603A입니다. 현재 단종되었어요. 유니온이 몇인가요? 8213입니다. 메이플 망겜인가요? 갓겜인가요?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메이플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좋다고 생각하나요? 매우 평범하다고 생각됩니다. 1레벨 더 올리고 영암불 파실 생각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연락 왔나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은요, 제가 이 세상에서 숨쉬고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메이플에서 등급업을 레어에서 레전까지 레큐로 스트레이트 하는 확률이 더 높나요? 보보공 올리타리 한 번에 뜰 확률이 더 높나요? 로또를 사셔가지고요 1등에 당첨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역대 메이플 디렉터 중 누가 제일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항상 1대 디렉터 이승찬님입니다. 이분 안 계셨으면요 지금 메이플을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7대 디렉터 강원기님이 괜찮다고 생각이 들려면요, 큐브창 있죠? 요거 뒷배경 아이템 등급에 맞는 색깔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에픽이면은 보라색으로도 바꿔주시고, 유니크면은 노란색, 레전드리면은 연두색, 그렇게 바꿔주시면요 보는 사람 눈도 편하고요, 오히려 큐브 더 잘 돌아간다라는 느낌도 줄 수 있고 큐브에 대한 심리가 더 좋아질 겁니다. 이거 색깔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좋은 평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나 장큐 썼네. 평소에 메이플을 더 많이 하시나요? 피아노를 더 많이 치시나요? 마치 숨쉬는 시간 빼고는 매 아니면 피아노를 치실 것 같은 아우라예요. 잠을 더 많이 잡니다. 메이플이랑 피아노는요 지금도 하고 싶은 만큼 많이 잘 하고 있어요.
다크나이트를 본캐로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원래는 팔라딘이었는데 엘리멘탈 스택 그 유지가 더럽게 힘들 시절에 키워가지고 짜증나서 다크나이트로 갈아탔습니다. 다크나이트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쿨이 좀 길긴 해도요. 1분 20초 때에 육박하는 상당히 긴 무적 시간을 가진 메이플의 유일한 직업이고요. 5차 전직 이후에는요. 사냥과 보스 둘 다 무난히 즐길 수 있는 적당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요새 같은 어려운 상황에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게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피아노를 배우면서 메이플 브금의 눈독을 들이게 되신 건가요? 아니면 메이플 브금을 접하면서 피아노에 흥미를 가지게 되신 건가요? 전자입니다. 제가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다음에 메이플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매우 퀄리티 높은 피아노 커버곡을 업로드하는 일과는 별개로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 자체를 시작한 것에 대해 후회는 없으신가요? 후회를 했다면 제가 지금 이러고 있을 수는 없겠죠. 저희 집 피아노